한국 토지 신탁이 올 들어 잇따라 자본시장의 외면을 받고 있습니다. 이달음은 신형 등급 강등과 회사채 대규모 미매각 사태를 겪으면서 건설업계에 드리운 프로젝트 파이낸싱 위기 그림자가 부동산 신탁업계로 번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부동산 시장 활황기 당시 공격적인 영업활동으로 몸집을 불려온 한 토시는 유가증권시장 상장사이자 자기자본 규모가 가장 큰 업계 1위 부동산 신탁사입니다. 그러나 지난해부터 급감한 수주에 차입형 토지 신탁 사업장들의 부진한 분양률 등으로 지위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에 따르면 한국 토지 신탁은 지난해 3분기 누적 연결 기준 매출 1,363억 원, 영업이익 148억 원을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매출과 영업이익이 모두 줄었고 지난해 3분기 누적 실적은 355억 원을 기록하며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한 토시의 현재 주매 출원은 차입형 토지 신탁으로 차입형 토지 신탁은 관리형 대비 수수료율이 높아 고수익을 거둘 수 있는 반면 위험도 역시 높습니다. 한 토시는 현재 차입형 토지 신탁 사업장 중 준공후 미분양 물량이 20%에 달합니다. 또한 공사가 진행 중인 사업장은 22곳인데 이들의 분양률도 55%에 그치고 있습니다. 한 토신 관계자는 지난해 사업 위험도가 높은 차입형 토지 신탁 수주에 보수적인 기준을 적용하면서 리스크를 줄이고 있다라며 사업 다각화를 위해 도시 정비 사업 수주에 집중하며 기존 차입형 토지 신탁 사업장 관리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